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 사용법을 알아볼까요? 검사 전 손을 깨끗이 씻은 후 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를 뜯어 구성품을 확인합니다. 포장된 면봉을 꺼내 양쪽 콧구멍 안쪽 표면에 1.5cm에서 2cm가량 넣고 10회 정도 둥글게 문질러줍니다. 콧속에서 꺼낸 면봉을 튜브에 넣고 용액에 잘 적셔지도록 10회 이상 저어준 뒤 튜브로 면봉을 쥐어짜낸 후 꺼냅니다. 튜브 입구에 필터 캡을 눌러 닫은 뒤 포장된 테스트기를 뜯어 평평한 곳에 놓고 동그란 부분에 튜브의 용액을 3, 4방울 떨어뜨립니다. 15분 후 테스트기의 검사 결과를 확인합니다. 만약 C 부분에 줄이 하나만 나타난 경우 음성입니다. 보호자 확인서를 학교와 공유해 주세요. C와 T 부분 두 개 모두 줄이 나타나면 양성입니다. 담임교사에게 연락한 후 보건소 선별진료소 등을 방문해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PCR 검사가 음성일 경우 음성 확인서를 지참해 등교하고 양성인 경우 등교하지 않으며 담임교사에게 연락해 주세요. 만약 T 부분에만 줄이 나타나거나 아무런 선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새로운 자가검사 키트로 다시 검사하세요. 여기서 잠깐! 음성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방역수칙 준수를 통해 일상 회복을 앞당길 수 있도록 참여 방역을 실천해 주세요.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KF80 이상의 마스크 착용을 권장합니다. 30초 이상 손을 씻고 충분한 환기를 주기적으로 실시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줄이고 유증상 시에는 즉시 신속항원 검사를 실시합니다. 인천광역시 교육청은 감염병 걱정 없는 행복한 아이들을 위해 즐거운 배움과 건강이 이어지는 활기찬 학교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